글리터 친구들, 안녕하세요. 글라스장입니다. 제가 저녁으로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해봤는데요. 그럼 한번 보실까요? 검색을 했는데 베이컨 김치 볶음밥 만들기 레시피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레시피를 훅훅 넘겨서 봤습니다. 사실 이렇게 봐도 제 방식대로 하더라고요. 일단 재료는 김치, 마늘, 그리고 베이컨 가장 세 개가 중요합니다. 손을 씻어주고 마늘을 잘라줍니다. 탁탁. 안 돼. 안 돼. 아, 마늘 두 개가 가버렸네요. 베이컨을 한 여섯 덩이 정도 꺼내주면 적당한 양이 될것 같아요. 아, 더 꺼냈구나. 프라이팬을 준비합니다. 마늘을 떨어뜨려 주시고요. 올리브유나 기름을 둘러주세요. 저렇게 익으면 베이컨도 바로 넣어줍니다. 그리고 나무수저로 볶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쇠수저로 하면은 큰일 나요. 기스나요. 제가 좋아하는 파슬리를 팍팍팍. 후추도 팍팍팍. 김치. 1인분이긴 한데 제가 김치를 좋아해서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. 이것도 양껏 넣어주세요. 이거를 도마에서 썰지 않고 가위로 제가 자르는 이유는 그만큼 간편해요. 대신 바닥에 안 닿게 조심하세요. 이렇게 하는 게좀 편리하고 빠르게 할수 있더라고요. 참기름을 넣고 볶아줍니다. 김치가 약간 반투명색이 됐을 때 그때 넣어주시고 볶아주시면 돼요. 아, 진짜 맛있겠다. 침고여요. 굴소스도 넣어줍니다. 굴소스는 한한 티스푼. 저는 그냥 대량 넣어줍니다. 그리고 또 볶아줘요. 이제 진짜 다 볶아졌다 싶으면 밥을 넣어주세요. 찬밥이 진짜 좋아요. 그 따뜻한 밥보다는 찬밥이 약간의 딱딱함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렇게 볶아주시면은 밥이랑 그 재료들이 잘 섞어지더라고요. 저렇게 잘 섞어줍니다. 그리고 볶은 거를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아랫부분만 태워줘요. 그렇게 탄 맛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후라이팬을 준비하여 달걀을 꺼내줍니다. 톡톡톡톡톡, 안 깨지네요, 잘.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깨는 거 보이시죠? 악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저렇게 노른자를 깨지 않고 익혀줍니다. 맛있겠다. 예쁜 그릇을 준비하고 다된 볶음밥을 그릇에 넣어줍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히 넣어주셔야 돼요. 팍 넣었다가 아시죠? 그리고 계란을 넣어줍니다. 노른자가 약간 반만 익었을 때가 진짜 맛있거든요. 저렇게 예쁘게 올려줍니다. 젓가락과 수저를 세팅하고 반찬도 꺼내요. 예쁘게 닦아주고요. 완성! 빠바바바바. 달걀을 톡 터트려서 섞어주면 진짜, 와, 아까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요. 저렇게 그냥 대충 비벼가지고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. 한번 소리 들어보실래요? 먹는 거 ASMR 같이 들려드릴게요. 제가 이 김치볶음밥을 한세번 해보거든요. 이 베이컨하고 김치, 마늘의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. 하는 법이 진짜 간단해요. 일단 마늘을 올리브유나 그냥 기름에 볶고요. 좀 익는다 싶으면 베이컨이랑 김치 넣어서 볶아주세요.
그 김치가 약간 투명색이 될 때까지 볶다가 밥을 넣어주시고 참기름, 굴소스 조금, 설탕 한 티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잊을 수 없는 그 맛. 진짜 맛있습니다. 제가 즐겨 먹는 김치 볶음밥의 맛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먹방이 끝난 줄 아셨죠? 거의 다 먹었습니다. 아, 너무 배불러 죽을 것 같아요. 다음 요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? 제가 원래 한 2주 전에 아보카도를 사놨는데 그 아보카도가 검정색으로 됐어요. 근데 냉장고에 보관했던 것도 있고 그냥 밖에다가 꺼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아보카도 요리를 하고 싶은데 다음에는 아보카도 요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. 요만큼 먹고 정말 정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설거지. 안 돼. 설거지. 설거지. 그럼 진짜 안녕.